20살 발레를 만나 한국 발레의 살아있는 신화가 된 발레리노 이용구. 늦은 나이 체력적 한계를 딛고 정상에 오르기까지 사실 그에게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고교 자퇴와 자진 가출, 발레를 만나기 전 사춘기 원국은 소위 말하는 문제아였습니다. 했잖아요. 막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집 나가고 뭐 하지 말아야 이제 다 했지만 학교 그만두고 뭔가 자꾸 집을 나가니까 뭐가 하고 싶으냐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돌아가다니고 싶다는 거라 내 마음대로. 그런 원국의 긴 방황을 잠재운 건 어머니 김금자 씨. 그녀는 고교 자퇴생 아들에게 발레리노라는 인생을 선물했습니다. 문제아에서 늦깎이 발레리노가 된 20살의 이영국. 그의 꽃피는 봄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연습이 한창인 발레단을 찾았습니다. 46,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이원국 단장의 화려한 몸짓. 발레리노에겐 환갑이라 불리는 나이지만 그가 여전히 춤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발레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게 제가 아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저희 집념이 아닐까. 그의 절박함은 늘 완벽한 동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동양인 최초로 세계 정상의 키로프 발레단 주역을 맡은 발레리노 이원국. 그의 땀은 높은 점프력으로, 그의 눈물은 화려한 테크닉으로 탄생됐고, 이원국으로 인해 한국 발레는 남성 무용수의 전성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뭐 루마니아라든지 마린스키 극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볼쇼이 극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연을 주역을 했다는 것은 정말 아주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 아니고서는 그 무대에 설 수가 없죠. 한국 그런 발레의 기량과 기상을 세계적으로 이렇게 떨친 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발레를 시작한 지 26년간 무대를 떠나본 적 없지만 그는 여전히 무대가 그립습니다. 아니 어떻게 왔어요? 이게 뭐예요? 너 왜 가지고 왔어요? 나 먹으라고 먹은 거 들어와서 끊었어요. 몇 달 만에 부산에서 서울을 찾은 어머니. 불혹을 훌쩍 넘은 아들이건만 어머니의 자식 생각은 끝이 없나 봅니다. 밥은 굶지는 않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칠순 노모의 머릿속엔 늘 그 생각뿐입니다. 장일이 더 중하니까는 완전히 뭐 저 여기 몰입해 있으니까 그럴 때로 옆에서 전쟁이 나도 모를 텐데. 얼굴 한번 보겠다며 멀리 부산에서 달려왔건만 바쁜 아들은 좀처럼 곁을 내주지 않습니다. 두 눈에 아들의 모습을 담는 것으로 서운함을 대신하는 어머니입니다.
서울 깍쟁이 어머니인 부산 사나이 아버지를 만나 이곳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4대 독자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 유난히 눈물 흘릴 일이 많았던 어머니. 첫째 딸을 낳고 시집살이를 해야 했던 그녀에게 장남 원국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투박한 부산 사나이 기질을 타고난 둘째 아이 원국. 짓궂은 성격 탓에 어머니의 애를 태운 적도 많았지만 그럴 때면 늘 호탕한 웃음으로 어머니 마음을 풀어주곤 했습니다. 잘 웃고 웃는 게 굉장히 호탕하게 웃었다고. 하하하 이러면서 좀 뭐라 그러나 웃는 게 참 재밌었어 하여튼 내가. 유난히 웃음소리가 컸던 아이. 그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진 건 고등학생이 됐을 무렵입니다. 학교를 벗어나 하고 싶은 것도 호기심도 많았을 나이. 원국은 그 해방감을 일탈을 통해 찾으려 했습니다.